우리 진호박 선교사님 귀한 집회에 오신 한분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진호박 선교사님 제가 뵙지 20년 된 것 같아요. 마지막 뵙게 부드러우시고 세월이 비껴가시고 비교한 세월 동안 한국에서 참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김포시의 홍보대사, 대한노인회 홍보대사, 부스러기 사랑노인회, 또 경기 순불 홍보대사, 지구보전운동, 세웅 홍보대사, 한국기독군대 교수, 또 에버그린 팝 오케스트라 예술가로 진호와 좋은 친구들 대표를 이분이 맡고 계십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오늘 진호와 선교사님 집회 위해서 기도드리고 영상 잠시 보시고 그리고 진호와 선교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로 우리 되게 하시고 하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참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호박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저희도 함께 노래하고 참여하게 하시는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유다가 밭을 갈때 우리의 마음과 옥토록 이겨낼 것이고 모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때에 예배 통해 찬양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내주셔서 이제 내년 한해 저희들 강건하게 힘차게 모든 맡기신 주신 역할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옵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ike you.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공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한테 공연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닌 만남입니다. 오늘 공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의뢰만 잡는 공연은 사랑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친구들 위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사실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찬양을 또 임창이 되어 있는데 말은 좀 적게 할게요. 알아서 그냥 들으세요. 오늘 마음을 다해 오늘 축복하시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친한 지신이 아닌 진정한 은혜감으로 여러분을 대할게요. 여러분 어떤 입장이 있든지 저는 사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가 어떤 입장을 살았고 어떤 입장이 있든 관여치 마시고 오늘 제 뒤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시기 바라요. 제가 너무 잘한다고 한 번도 하지 마시고 못한다고 손가락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참 복된 삶이죠. 받으시고 적극이
하나님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죽을 정도로 이렇게 눈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 눈물을 흘려도 아직 없어. 그 얘기는 생각해 주시고 아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사역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연주도 많이 해요. 2년에 저 2016년에 무슨 대한민국 연예대상에 연주부문 대상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영화를 말해서 공사하시는 분이 많이 올리셨어요. 그렇게 얘기해 잘 안 되지 놀랄 줄 알았다. 저는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성장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저를 보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을 보고 성장할게요. 여러분들은 아 저렇게 못난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I got you. 진호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오늘 특히 우리 장애우 친구들인데 그런 얘기 해주십시오. If I can do it, you can do it. 제가 안 되면 못해요. 정말 엄살까지 마시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는 진짜 죽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요. 요즘에 아주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소문났어요. 한국에서 주머니에 몇만 원도 없는데 이분 막 천억, 이천억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간만 커져가지고 학교 세워야 되니까 수백억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 또 할게요. 막 한국 하기 전에 KT 이사장이라는 분을 누가 소개해줘서 근데 그분은 내가 뭘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돈 주지 마시고 KT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KT 브랜드를 달라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KT 잘 만들고 브랜드를 좀 내쓰지 않는데요. 누가 째짜게 KT한테 100억 주고 50억 달래요. 그런 얘기야. 그랬더니 이사장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세요. 제가 하나 오늘 팁 줄게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이정희 장로님, 이석님 제가 참 중대한 일을 하는데 이번에 일생에 한 번 10만 원 후원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우주 네. 우리 이정희, 유수님, 헌주도 아버지 저는 이런 사람이 제주에 수십만 명이 있어요. 저는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여기 돈으로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간다. 저 끝났어요. 성공했어요. 돈은 가지고 없지만 필요한 건 하루에 천만 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캐시 천만 불? 오, 그게 뭡니까? 저는 지난 8년 동안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2019년 새해는 사람들을 좀 만나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없어도 돼요. 여기 장모님 주머니. 뭔가 좀 안 만져, 지금. 그래서, 너무 뻔하잖아. 지금 막 한번 공연을 맞추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난 이게 싫은 거겠죠. 제가 여기 무대 악기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개, 저는 형 소개 중에 여기가 막 간지러워요, 생각해. 네, 막 크게 쓰시는 막 이런 얘기 하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오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우리 오는 이 모든 사람을 함께 하시니 보여주신 하나님을 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저쪽 뒤에는 우리 청년분들인가요? 멀리서 보니까 청년 같아요. 청년분들 있어요? 저쪽 뒤에 청년분 손 한 번. 예,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청년분들을 선물 좀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 말 하면 되나? 교회에서 해도 되나? 1번에서 자 1년 내내 쓰고 한 80억 만원 갖고 왔어요. 80억 에이프리에서 1억씩 만들어줄게요. 일단 저 만나고 가세요. 이래야겠더니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냥 웃자고 했는데 여기서 가세요. 있다가 제가 이렇게 시작해서 앞에 6 to 5 우리 사실 크게 약속은 안 했어요. 영화는 약속이 없어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게요.